네, 안녕하세요. 1인기 아카데미 장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마입니다. 네, 이제 23년 그 12월 30일. 아, 29일이네요, 아직. 네. 예. 금요일이죠, 그죠? 맞아요. 아, 날짜 개념이 요즘 없어 가지고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잘 모르는데. 어제 23년. 네, 23년엔 좀 어떤 뭐 이런 건 좀 기억할 만하다. 좀 잘했다. 이런 거 좀 사업이 있나요? 이번 2023년은 네. 제가 지금 대표님하고 하고 있는 그 인테리어 쪽을 그래도 매출을 꾸준히 1억 원대에서 1억 네. 5천 원대를 네. 좀 몇 개월 유지를 쭉 했던 거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 있어가지고 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네. 확장성을 하는 부분을 네. 영상이나 아니면 뭐 쇼츠나 네. 이런 부분까지 좀 시도를 해봤다는 점. 요즘에 네. 쇼츠를 많이 찍죠? 네. 네, 몇 개 찍죠? 일주일에? 일주일에 그 영상에 있어서 이게 편집을 하는 거여서 일주일에 네. 그냥 3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이걸 기반으로 인스타까지 네. 더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분이 오시게 돼가지고 네. 디자인적으로도 다른 인테리어 업체들은 네. 인테리어 제의를 받거나 문의가 들어오면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네. 보내줄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는데 네. 이번에 디자이너분이 오시면서 좀 더 퀄리티가 좋은 그리고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연결성이 되기가 좋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디자인 쪽 프로세스가 네. 좀 많이 확립되어 있다. 네. 이런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인테리어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한 1년 정도 거의 2년 가까이 하시죠? 네 맞아요. 예, 2년 정도 하니까 좀 손에 잡힌다 라는 좀 느낌인데 이제는 두 가지죠. 이제 이거를 확장을 내년에 쭉 해서 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다른 분야 뭐 주택, 냉동창고 뭐 여러 가지로 확장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이거를 포기를 하거나 사실 포기해도 사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전혀 새로운 분야에 와서 지금 기존에 했던 업하고 인테리어 확장해서 같이 매출 낸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포기하고 또 새로운 걸 시작하잖아요. 거기에도 분명히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죠. 그 감각들이. 그러면 매출이 아마 또 몇 배가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명언 중에 이걸 다 배우고 이걸 버려라. 뭐 칼을 다 배우고 칼을 버려라. 뭐 이런 명언이 있듯이 저도 타로를 배우고 타로를 버려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타로 없이 타로 보는 게 정말 타로를 잘 보는 겁니다. 아, 타로 없이요? 네, 그러니까 타로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매출이 나온다고. 그래서 타로를 하고 나서도 사업으로 넘어가듯이 인테리어도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를 확장시켜야 되고 이걸 아예 접어도 내 마음하고 경험의 인테리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에 앞으로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열한데도 이제 해외로 이제 진출하는 발판을 좀 마련했죠, 그죠? 네, 예, 온열한데도 지금 4년째 스테디셀러, 그죠? 예, 사실 뭐 지금은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못 써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뭐 워낙 좋은 제품이라서 재구매가 없어요. 망가지질 않아서 거의 뭐 나사 같은 수준이죠. 나사 한번 박으면 30년 가잖아요. 이것도 한번 사면 사람은 재구매를 안 해요. 에이.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뭐 수익성 사업보다는 그냥 정말 봉사하듯이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해외로 눈을 돌리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그 기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프로세스가 남았는데 거의 들어가는 게 확정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제 한우 진행을 하면서 네. 한우 판매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됐던 계기가 됐었는데 네. 한우는 뭐 어떤가요? 한우는 확실히 평상시보다는 그 대목이나 이제 추석이나 이럴 때 판매가 확 늘어나고 이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우 자체가 값이 고가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 고객들하고 실갱이가 일어날 일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객단가가 높은 편이라 네. 이율이 그때 많이 남아서 네. 어떤 분들은 이 두철 장사를 해가지고 평생 그냥 그 유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되게 뭐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예전에 한우 영상을 한번 만든 적 있거든요. 아. 그 대림에서 한우 건물 하시는데 좋은 축산이라고 되게 광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케팅을 영상을 만든다고 하길래 되게 신기했어요. 한우 가게에서 무슨 영상을 만들까. 제가 뭐 비용을 받고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추석하고 설날 때 먹고 사는 거지 평상시에는 파는 거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 네. 그 얘기에서 그분은 그걸로 건물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원래 했던 일이 이케아. 이케아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 그거를 직수입하려고 했다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이제 쭉 올라가다가 멈췄는데 한우로 거의 지금 뭐 자식까지 지금 자식도 발굴하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아. 거기에 대한 엄청난 그 있죠. 근데 그분은 마케터예요. 한우 고기는 질은 비슷할 거다 어느 정도 되면은. 근데 결국 마케팅이 싸움이다. 그래서 그분은 네이버 마케팅 지금 유튜브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네. 지원도 엄청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맛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은.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 이 시장이 된다 라고 했던 게 첫 번째 느꼈던 거. 두 번째는 지익사업센터를 매수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산을 사시게 됐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마케팅 업체인데 그 추석이랑 설날에 한우를 팔더라고요. 아. 근데 고객의 공약을 3만 원대로 해요. 네. 그래서 단품으로 조각 하나로 해서 카카오에 선물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초기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분이 젊으신 분인데. 그래서 지익사업센터에 냉동창고 놔두고 거기서 이제 OEM으로 받아다가 추석에만 계속 뿌리는 거죠. 이야, 되게 똑똑하시다 라는 생각을 좀 해서. 한우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네. 뭐 3만 원짜리를 줘도 받는 분도 뭐 이상한 케이스 하나 받는 것보다 네. 한우 고기 하나 받는 거에 엄청 정성을 느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이. 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있죠. 또 아쉬웠던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아쉬웠던 것은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예측을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했던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이 그날그날 바쁘다 보니까 하루살이처럼 뭔가 그날 일 끝나고 그날 일 끝나고 그랬던 게 있어요. 아, 사업이 원래 그래요. 이재영도 그럴 거예요. 아 진짜로. 아... 스티븐 잡스도 그럴 거고. 하다 보니까 그 거기가 있는 거지 걔네가 예측하고 하는 건 없어요. 아... 정말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이번 연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이제. 예. 그래서 내 촉으로 무조건 사업이 되는 거지. 아... 그 절대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측하는 순간 그대로 안 되잖아요. 네.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 제가 오늘 아침에 트럼프 억만장자 마인드란 트럼프가 책 쓴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또 대통령 준비하고 있죠. 제가 네, 봤을 땐 네.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어프렌티스 쇼라는 게 있어요. 이 파이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무한도전 같은 쇼인데 1위였죠 계속. 그 쇼를 원래 아무도 주변 컨설턴트 이사들이 아무도 하지 말아라. 무슨 부동산 사업가가 쇼를 하냐라고 했는데 그렇죠. 트럼프도 그 해였는데 그런 계획이 없었죠. 근데 그 쇼 PD 예를 들면 나영석 PD 같은 사람 와가지고 우리 하자라고 해서 악수를 한번 했대요. 네. 계약서도 안 쓰고 트럼프가 이제 그러면 나 악수했으니까 망해도 나는 해야 된다 한 거죠. 그걸로 한 해 출연에 10억을 받는대요. 한 회. 예, 그때 프렌즈 알죠? 네. 미국의 프렌즈. 프렌즈 출연자들이 2억씩 받았대요. 한 회. 근데 그거를 자기는 한 번에 통으로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10억씩 받고 그걸 해서 본인 사업 정치도 어떻게 보면 그때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그 챕터의 제목이 뭐 물론 챕터 제목은 작가가 써줬겠지만 촉이다. 절대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이 계획을 안 세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게 왜 제가 그런지 봤더니 우선 경제 상황이 너무 내 사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나는 사업을 하려고 사람 다 뽑아놨는데 인간관계에서 뭔가 틀어지거나 또는 더 좋은 인간관계 나타나면은 걸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자본. 내 자본도 계획성 있게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돈이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어떨 땐 많이 나가는데 이걸 내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촉이다. 그거를 믿으셔라.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촉을 믿으시나요? 돌을 믿으시나요? 약간 이게 성공한 횟수가 좀 많아지면 내 촉을 믿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뭔가 이제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이걸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어야 네.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우마님이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우마님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조상들이 일제시대 살아남았죠. 네. 공룡하고 싸워서 살아남았죠. 장티푸스 이겨낸 거죠. 네. 뭐 콜레라 이겨낸 거죠. 그 다음에 6.25전쟁 이겨낸 거죠.
IMF 이견에서 그 유전자가 모여서 5만 님인 거기 때문에 그 2만 년에 뭐 20만 년의 DNA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한 그 촉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어떤 DNA가 다 합쳐져서 그 결정을 내려주는 거라서 그걸 못 믿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한 사업은 그 촉에 정말로 온전하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네. 그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으면서 그 촉을 굉장히 발휘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날 결정을 하고 네. 큰 결정을 그게 잘못돼도 내 책임인 거죠. 그거 우리 조상들 잘못이죠. 그런 유전자를 내려준 그거를 탓하시면 되기 때문에 24년은 촉에 의존해서 해보셔라. 네. 사람 만날 때도 네. 또는 사업 아이템 정할 때도.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이제 직원 관리였는데, 예. 예, 그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큰 틀을 주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 그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 과정을 좀 몇 번 반복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과해가지고 초반에는 네. 저도 이해를 못하고 직원도 저를 이해를 못하고 약간의 트러블도 좀 있었는데 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 같아요. 아니 내가 내 돈을 주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까? 에, 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그래, 내가 내 일을 이 친구가 내 시간을 줄여주고 나 대신에 내가 자리 없었을 때 이 친구가 내 일을 해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돈을 준다는 거를 뭐 너무 그걸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그 뒤로는 좀 풀렸던 게 있는데 네. 그걸 좀 너무 늦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 같아요. 지금 몇 분 쓰시죠 직원? 지금 두 명이요. 누가 한 200명 쓰신 줄 알겠는데 두 명을 써보면서 네. 그 많은 걸 깨달으신 거예요? 좀 네, 왜냐면 한 친구는 거의 3년이었고 네. 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 네. 넘어온 건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우선은 너무 조금 쓰셨고 물론 뭐 그동안 거쳐간 직원분들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한 2, 30명은 써보셔야 그중에 이제 같이 갈 직원이 또 계실 거잖아요. 그 뭐 그분 파트너가 되실 수도 있고 그래야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그 빨리빨리 뽑으시고 빨리빨리 안 맞으면은 헤어지는 것도 네. 서로 좋은 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뭐 연인 만나듯이 아쉬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서로 맞는 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 관리는 지금 처음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엄청난 노하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냥 50대에 만약에 사업을 처음 해요. 네, 혼자 하는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직원 관리를 하는 사업을 그때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복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젊었을 때 사업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잘못 뽑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네.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 50대에 이제 임원 달고 나와서 일했는데 직원이 나가요. 내가 메일 보내고 복사기 돌리고 커피 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 나이 때는. 그래서 지금 실패하는 게 절대 실패가 아니고 계속 이거 연습이다. 10년 뒤를 위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뭐 직원 관리할 때 항상 든 예시가 있는데 제가 소대장이었죠. 소대장 네. 때 소대원 30명 데리고 있었습니다. 30명.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직원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굉장히 부담감 있는 책임감만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항상 드렸듯이 이제 앞에 적군이 일로 몰려온다고 해서 제가 다 자리를 정해줬죠. 큰 틀을 정해준 거죠. 야 너는 여기서 왜 맡아. 근데 제가 중대장님과 순찰을 도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뒤를 보고 있죠. 아 맞더라고요. 네, 너 여기 봐. 저건 저기서 올 거라고 저 얘기를 한마디 하고 갔어요. 뒤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대장님 저한테 그랬죠. 이거는 저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다. 너가 잘못한 거다. 근데 전 분명 말이 좋은데요? 라고 하니까 뭐였지 아세요? 몇 번 말했냐? 저 한 번 말했죠. 100번을 말해야 된다. 이해를 못하면 제 잘못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믿으면 안 된다. 얘기하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또 체크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왜냐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일이 안 들어가고 만약에 그 방어선이 뚫렸어요. 내가 죽는 거죠. 네. 그래서 관리자 매니저급이 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체크하실 거는 계속 체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이 나올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지 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쏟으셔야 된다. 그리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아쉬운 거는 뭐 술술 네. 나오네. 네.
뭐 술 한잔 하고 해야겠네. 아니요. 아, 그 미팅을 적극적으로 많이 잡지 않았던가? 아, 네. 업무 비즈니스 미팅. 네, 맞아요. 대부분 올해는 제가 갔던 횟수보다는 연락이 왔던 횟수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두 배 정도. 아, 인바운드가 많았다. 네. 뭐 이제 뭐 건어물이나 뭐 이런 분들도 갑자기 어떻게 아셔가지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뭐 네. 스마트스토어를 받고 아니면 구매를 직접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 것도 같이 팔아보시죠 이러던가 아니면 과일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안 그냥 이제 인바운드로 들어온다 보니까 제가 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안 들었었고 근데 이게 인바운드가 들어와서 내가 편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품이 꼭 잘 팔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와서 받았으니까 점검을 하더라도 그 제가 필요해서 찾았던 것만큼 그만큼은 또 정성이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또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또 있고 들어와서 판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게 가장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예, 뭐 비즈니스 미팅은 사실 대표가 그 자리에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 회사 잘 안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 이재용도 맨날 윤석열 따라다니잖아요. 스티븐 잡스도 맨날 돌아다녔고 뭐 지금 뭐 저기 그 테슬라 그 사람도 맨날 앨런 머스크 돌아다니고 그래서 미팅을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그 분야를 하신다면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업무를 빨리 하시고 오후에는 미팅을 다니시고 특히나 저는 미팅 가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는 내가 물론 우위지만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아, 네. 네, 근데 시간 아깝지만 가보면은 그 사람 사무실 운영 방법도 배우고 또 진짠지도 보고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준 아이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 사무실 가면은 전시 하나 쓸 거거든요. 그거를 또 주기도 해요. 정말 많이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미팅을 다닙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 제가 그래서 사업의 성공 원리 뭐 성공 원리는 뭐 좀 오박이긴 한데 깨달은 거는 체력이에요. 체력. 아 체력. 아. 체력과 기동성. 움직여야 되니까. 예. 네. 하루에 미팅 뭐 몇 개 하신지 모르겠지만 전 많이 하든 다섯 개, 뭐 여섯 개도 하거든요. 예. 아, 중국 가면 열 개예요. 근데 이동 거리가 두 시간이에요. 네, 차에서 자죠. 예. 두 번도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하루에 미팅 하나 제 지인 말이 생각나는데. 자기는 미팅 아마 본인도 아실 거예요. 문정동에 있는 그 장범어 씨. 아, 네. 그 친구랑 제가 처음에 사업했을 때 그 친구가 그랬어요. 저보다 그 친구가 먼저 사업을 했으니까 20대. 야, 근데 장 대표 근데 미팅은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딱 좋더라고. 저는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서 미팅을 하루에 한 번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체력도 그렇게 해야 베스트 미팅이 나온 줄 알고. 근데 아니에요. 미팅은 하루에 뭐 100번 해도 되고. 왜냐면 100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아요. 왜냐면 여기서 들었던 정보를 바로 전달하고 네. 또 전달하고 이게 하루에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그 친구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팅 하루에 하나만 잡아. 아직까지도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새로운 문물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새로운 미팅을 여러 번 많이 하려면 체력이 엄청 좋아야 되고 네. 밥을 잘 먹어요. 잠도 잘 자야 되고요. 네. 뭐 배변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50대에 미팅 10개 할 수 있을까요? 아, 못해요. 못 그리고 안 좋아해요 상대방이. 아. 젊은 사람 오는 걸 좋아하지 뭐 50대 할아버지 오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정말로 그래서 체력을 아침에 운동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사업을 오래 하시려면 먹는 것도 무조건 시간 맞춰서 잘 드시겠지만 드셔야 된다. 그리고 옷도 잘 입으셔야 되고 운전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미팅은 평일보다 주말에 주로 많이 잡으셔라. 그래야 얘기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서로. 네. 그래서 주말에도 미팅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말에 당연히 미팅하죠. 평일엔 일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주말에 온다고 하면은 비즈니스 관계라면 네. 그걸 싫어한다. 그럼 이 사람하고 사실 사업할 여지가 크게 없어요. 주말에 당연히 미팅하는 걸 좋아해야 되고 대표님. 평일에는 전화 받냐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체력, 차량, 그 다음에 미팅할 뭐 노트북 이런 세팅 이런 건 항상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게 직원분이죠. 네. 나는 밖에 있을 때 직원분이 내부에서 자료도 줘야 되고 빨리빨리 네. 뭐 OTP도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직원분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도 계속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근데 안 나온 게 있네요. 아쉬웠던 거 한 100까지는 더 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큰 거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문제.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자문을 해야 되는데 화 있죠, 화. 화장품이요? 네, 아. 이게 제가 봤을 때 올해 가장 큰 실수였어요. 아마 실수라기보다 아쉬웠던 거. 근데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전 들었어요. 근데 뭐 사실 뭐 저희가 뭐 밥 먹으러 가서 숟갈만 놔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듯이 나 먼저 놓는 놈 있고 상대방 밥 먼저 놔주시는 분 있잖아. 또 휴지 놔주시는 분 있고 밥 나올 때 놔주시는 분 있고 먼저 놓는 사람 알듯이 그냥 한마디만 들어도 대부분 알죠. 근데 이때 화장품 때 제가 들었던 오마님이 동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OEM을 찍으셨고 제조를 마케팅을 그 전에 잘 못하셨고 이제 왜냐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 이제 지원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셨고 그래서 마이너스는 아닌데 실질적인 자산은 어떤 시간과 경험은 너무 아쉬운 맞아요. 카테고리였다. 어떤가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자산은 마이너스 난 건 없지만 진짜 에너지랑 그런 시간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피곤함은 되게 극대화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같이 어느 재단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 세 명에서 동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제품까지 나올 때까지는 같이 협업을 하다가 제품이 나오고 나서는 갑자기 N분의 1씩 나누자고 하고 초반에 이제 제품 기획을 할 때 자기 샵에서 오프라인 샵을 했던 친구였거든요. 샵에서 판매를 진행이 가능하니 고객도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받았던 건데 실제적으로는 자꾸 이 친구가 오프라인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 판매로 자꾸 압박을 가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면 사이가 초반이랑 얘기가 자꾸 달라지고 뭔가 서로 기분 상한 일이 생기다 보니 결국에는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어버렸죠. 네, 동업은 사실 99% 안 좋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좋게 끝나는 경우를 제가 본다면은 그 세 명 중에 리더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오프라인 그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 리더의 역량이 좀 아쉬웠던 거죠. 그리고 우마님 같은 경우 그 리더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거죠. 왜 파악을 못하셨냐? 제가 봤을 때는 질문을 잘못 던진 거죠.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 팔린다고 하면은 그때 우마님이 던져야 될 질문이 있죠. 뭘까요? 하루에 몇 개? 아니, 그런 거는 다 뭐 둘러댈 수 있죠. 고객이 DB 줘봐라. DB 줘봐라. 그리고 연매출 세무사한테서 줘봐라. 우리 같이 하려면 이건 까야 되지 않냐? 못 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마님도 요청을 안 하고 그 얘기만 듣고 하셨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가보셨겠지만 진짜 알바를 써서라도 체크를 해보셔야죠. 몇 명 들어오는지. 그랬을 때 그리고 월세도 체크해보셔야 되고 그런 거를 체크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측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가야 돼요. 그럼 주도권은 우마님이 다 잡으셔야 되죠. 예를 들면 상품 뭐 재고 그 다음에 계약서 이런 거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왜? 나는 이 마케팅 영역에서 이만큼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플랫폼과 이런 걸 갖추셨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들어가서 갖추려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우선 가장 큰 거는 내 돈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아마 좀 무관심했을 경우가 커요. 남의 돈이기 때문에 보통 그래요. 그래서 지원 사업이 저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잘 끝난 적이 거의 없는데 이유는 이걸 잃어버려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실나도 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한 게 저는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여러 번 아마 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겠지만 몇 번이나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나거나 어떤 좋은 구조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3년 얘기를 좀 나눴고 24년 또 한 해 잘 준비하시고 그때도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